이 세계에서 인간은 유년기를 성별이 없는 몸으로 보낸다. 그리고 12살을 맞이할 무렵 자신이 어느 성이 되고 싶은지 그 저울이 기운 쪽으로 몸이 변하고 싶어하고 마침내 남자나 여자가 된다. 그런데 남은 올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18번째 봄을 맞이했다. 장난을 좋아하는 악마가 인간의 정신을 현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물건이 3개 있다고 한다. 하나는 바이올린, 하나는 거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모나리자. 주인공처럼 성별이 정해지거나 정하지 않고 그대로 성장하게 되는 사람들을 일러 이 세계에서는 성별 모나리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그림은 종종 서프라이즈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가령 모나리자의 표정은 웃는 것인가 무표정인가, 혹은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모델이 여성인가 혹은 남성인가, 더 나아가서 모나리자의 왼쪽 몸은 남성, 오른쪽 몸은 여성을 나타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모나리자에게 양성구유의 의미를 담았다고도 합니다. 양성구유, 영어로는 인터섹스라고 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지닌 사람. 미숙학적으로, 신화적으로는 인간이 남녀로 나뉘기 전에 완벽한 통일체로 묘사되고, 그런 양성구유적인 매력을 담은 모나리자를 다빈치는 깊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위에 나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음모론이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말하니까 대충 넘어가 주세요. 하지만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여성이라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깊이 아낀 것은 사실인데, 조콘자라는 피렌체의 유력자의 아내를 의뢰를 받아서 그랬다는 정설대로라면 다빈치는 의뢰자의 아내의 초상화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가 되고, 또한 모나리자가 만들어진 16세기 초에는 여성의 초상화가 종종 그려지긴 했으나 감상하는 사람을 정면으로 노려보는 초상화는 없었습니다. 남성이라고 의심할 만도 하죠. 어쩌면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담은 존재로 모나리자는 양성구유적인 매력을 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선생님의 판서를 지우면서 성별을 정하지 못한 채 고등학생이 된 주인공은 생각하죠. 양쪽 성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통일체라면 무엇 하나 가지지 않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런 농담을 던졌다면 좋았을까? 딱히 그게 새삼스레 어떻다는 것은 아니지만, 히나세, 너 아침에 약한 건 여전하구나. 그러는 시오리, 너도 아까 걸으면서 잤잖아. 주인공의 소꿉친구 두 사람, 리츠와 시오리, 자연스럽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역시도 그런 그들을 보면서 성별을 갖게 되는 것을 남들처럼 기대했던 것 같다고, 나도 조만간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과 같아질 것이라고, 남들보다 늦을 뿐이지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고, 그런 당연한 날들이 내게 올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은 오지 않았고 어느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옛날부터 친했던 두 사람이 점점 모습을 바꿔가는 것도 처음엔 왠지 무서웠지만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다. 주위도 나 자신도 익숙해졌다. 단지 그것뿐. 히나세, 뭘 그렇게 멍하니 있는 거야? 판서를 지우느라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주인공, 그런 그의 머리카락이 묻은 분필을 털어주려다 시오리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한 듯합니다. 어휴, 대청소도구 운반하는 건 미화위원이 할 일인데 선생님이랑 눈 마주친 게 불운이었어. 이번에는 소꿉친구 중 여자애인 리츠 쪽과 청소를 하는 시오리. 리츠는 투덜대듯이 동아리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방학에 남친이 생겼는데 오늘은 데이트가 있대. 게다가 리츠도 남친 만들지 그래? 그딴 소리를 하지 뭐야. 그런데 리츠는 시오리랑 잘 어울려 둘 다 친하고. 저기 히나세, 왜? 물통을 무심코 내려다 놓은 리츠를 보고 히나세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빗자루를 막아줍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말하지 못한 게 있거든? 난 시오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히나세를 좋아했어. 내가 히나세를 남자로 만들게. 그러니까 나랑 사귀어줄래? 당혹스러운 말에 좀 심한 얼굴을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주인공. 그를 보고 뭔가 부끄러워졌는지 리츠는 답은 다음에 해도 돼! 라며 도망칩니다. 지금 그게 무슨 의미야?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돌아온 히나세. 교실에는 시오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실에서 했던 이야기 말인데. 아, 그림 모델 이야기라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뭔데? 모델보다 더 이기적인 부탁인데, 너와 보내게 될 고등학교 마지막이라면 나와 사귀어주지 않을래? 좋아해 히나세, 내가 널 여자로 만들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더라도 나를 좋아해주던 친구들이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라고 말한다. 히나세는 도망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 대신 숨도 흐트러지지 않아. 평범하게 되풀이되던 익숙한 날들을 혼자서 계속할 수 있기만 하면 좋았는데 숨이 흐트러진다. 앞으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내게 뭔가가 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18번째 봄이 왔다. 이 작품의 이름은 성별 모나리자인 너에게. 작가의 솔직한 말로는 본인의 투명한 욕망, 꽃미남과 꽃미녀 모두에게 고백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설정으로 만들어서 만든 것이 이 작품이라고 하지만, 그런 음흉한 욕망으로 만든 작품인 것이고는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먼저 설정부터 가볍게 살펴볼까요? 이 작품에서 성별은 12세를 전후로 정해집니다. 대충 현실에서 2차 성징이 오는 시기랑 비슷하죠.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면 다들 변성기라든지 뭐 이것저것을 겪게 되잖아요. 이 세계관에서 1차 성징, 태아 때부터 생기는 성기의 분화라든지
성지가 존재하지 않고 2차 성징기에 몽땅 정해집니다. 설정상 아마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혹은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정해지거나 어쩐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되었다거나 누나를 좋아하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유로 변하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현실의 2차 성징기 이 작품에서는 12세 전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거나 어떤 성별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꿀 아닌가요? 나름의 귀찮은들이 있잖아요. 떼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럼 히라스와 같은 아이들이 은근히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작품에서 히나세와 같은 성별 모나리자 증후군 12세 전후를 지나고도 무성별인 존재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는 히나세 한 명뿐입니다. 의외로 그리 많지 않아요. 가령 히나세 이야기를 보면 무성별인 기간이 오래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변하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변하지 않는 무성별자들은 은근히 비웃음을 사거나 심지어 주인공 히나세의 부모님은 그것에 지쳐 떠나버렸다거나 작품에서 그렇게까지 드러나는 요소는 아니지만 은근히 차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학교가 남녀공학이긴 하지만 히나세는 남자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도 아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타리실도 혼자 교실에서 갈아입는 것으로 해결하죠. 히나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꽤나 익숙해진 상황이고 내가 무성별이더라도 언제나 나를 좋아해줄 두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뭔가가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히나세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히나세를 여자로 남자로 만들기도 선언합니다. 글쎄요. 어떨까요? 대부분이 동의하시는 것으로는 우리는 타고나는 성이 있고 만들어지는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많지만 타고나는 것은 소수의 인터섹스들이 아닌 이상 남성과 여성 중 하나로만 태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몸에 따른 호르몬 분비로 사고, 행동 패턴, 사회적 인식들이 모두 다른 대접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그 성별로 형성되죠. 2차 성징이고 뭐고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조차 유치원에서 진로조사를 하면 남자애는 소방관, 여자애는 간호사.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유치원생들이 그 직업이 정확히 어떤지 뭘 알겠어요. 그저 사회적으로 소방관은 남성적으로 보이고 간호사는 여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성별로 나뉘어서 친구 무리가 형성되고 내 친구들이 다들 소방관, 경찰관, 대통령을 쓰니까 내 친구들이 다들 요리사, 간호사, 선생님을 쓰니까 인간의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식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성별에 대한 설정에서는 타고나는 것이 제거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 덕분에 꽤 재미있는 환기점들이 생기죠. 가령 이 대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오리는 어느 걸로 할지 정했어? 물론 난 남자야. 형처럼 되고 싶어. 리츠는 어떻게 할 거야? 리츠는 여자 할 거야. 뭐? 리츠 네가 여자? 대부분은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뇌가 굳었을 테니까 어느 쪽 성별이 될지 정하라고 해도 거의 뻔할 거예요. 저보고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정하라고 해도 저는 남자인 그대로 살겠습니다. 와중에 이 작품에서는 아주 묘한 것이 있는데 모든 성별이 되는 것, 선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리츠에게는 어린 시절 리츠는 남자애가 되겠구나 라는 말을 하거나 성별이 없는 유치원 시절에조차 리츠는 멋있는 애니까 자동차 장식을 달라고 하거나 합니다. 이 작품에서 타고난 성은 없지만 사회적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존재하는 셈이죠. 어떻게 말해도 PC하지 못할 것 같지만 어떤 걸까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변신하는 로봇 같은 것에 흥미가 끌리는 것일까요? 혹은 리츠처럼 자동차보다는 귀여운 꽃장식을 좋아하면 여자애가 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이 작품의 스토리라인은 대개 이런 포인트에서 나옵니다. 남자인 시오리는 히나세를 유혹하기 위해서 남자다움으로 어필하고 리츠는 여성스러운 섹시함을 어필하려고 애쓰고 각자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히나세란 존재가 있으므로 그 자체의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저게 왜 자연스러운 것일까? 히나세는 스스로를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18세에 찾아온 두 고백은 그에게 세상을 뒤흔들면서도 평범한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히나세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죠. 나는 완전히 평범하지 않은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감정을 겪는 것인가? 내가 여자가 된다면 남자의 땀냄새나 운동능력에 자연스럽게 설렘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내가 남자가 된다면 리츠의 큰 가슴을 보면서 뭔가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이 작품은 스스로를 이레귤러라고 생각하는 히나세가 주인공인 작품이기도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도 어쩌면 더 공감가는 고민들을 보여줍니다. 가령 미술대 대학을 지망하는 시오리는 남자가 그림이나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같은 말을 듣거나 리츠도 방금 말했듯이 운동이 취미고 꿈인데 여성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육체 경쟁에서 져야만 하는 거야? 라고 그런 비교적 우리에게 가까운 고민들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세계에서 성별이 타고났다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덜 받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물론 트랜스젠더들에게는 더 힘든 일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잔인한 선택 따위 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그 아이와 자신이 둘 다 남자가 되어버린 경우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동성애자겠죠. 그 아이를 좋아하기 위해서 여자가 되기를 선택했어야 했나? 라며 여자가 된 자신을 상상해보기도 하지만 여자가 된 자신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누군가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감정과 그 사람의 성적 정체성은 별개라는 얘기를 굳이 퀴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였습니다. 가끔 게이들이 그런 소리 듣거든요. 남자 좋아하면 여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같은...
그러면 변화하지 않고 히라스의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PC가 유행 아닙니까? 당신은 성별, 인종, 국적과 상관없이 당신 그 자체인 것이 중요하다. 히라스는 히라스라는 정체성을 가졌고 그가 성별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작품은 잔인하게도 그 선택지를 박탈합니다. 18세를 넘어서 생존한 무성별자란 히라스뿐이고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사고사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며 리츠나 시오리는 각각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 히라스가 동성이 된다면 그래도 사랑할 거야? 낭만적으로라면 물론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시오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히나세는 좋아하지만 남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물론 겉은 다리털 수북하고 근육질에다가 저음인 남자가 되어도 지금의 히나세와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닐까요? 겉모습이 바뀌고 성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히나세가 아닌 남자 히나세로 변화하겠죠? 니츠 역시도 히나세가 여자애가 된다면 잠깐은 여전히 좋아할 것이라며 말하지만 친구들도 자기 남자친구가 여자로 갑자기 변한다면 아마 헤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니츠 역시도 자신이 여자에게 반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럼 우리에게 성별이 아닌 본질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두 사람은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털어놓습니다. 시오리는 히나세가 남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싫어진다면 내 감정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라고 결국 나에게 중요한 건 남자이지 히나세는 아니었던 건 아닐까? 라며 니츠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요. 어떤 것일까요? 성별이 없는 히나세를 사랑하는 감정을 제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워서 과연 그들의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역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나세는 변화를 거부해왔지만 이제는 변화해야만 하게 되었고 그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지금까지 보던 세상이 뒤집히는 결정이겠지만 더 이상 미루거나 없다는 양 살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꼭 성별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의 성장은 그 자체로 변화이고 변화는 두려운 것이니까요. 히나세는 셋이서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갔던 때를 추억하며 앞으로도 계속 셋이서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시오리도 리츠도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히나세와 둘이서만 불꽃놀이를 보고 싶기 때문이죠. 이 작품에서 사랑은 변화의 매개입니다. 그러므로 히나세는 두 사람의 사랑에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죠. 지금까지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 내 삶의 관계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그에게 시오리와 리츠의 사랑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나세 이전에 죽은 무성별자는 성별이 고정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하듯 어쩌면 변화라는 것은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사랑은 인생의 방향성을 고정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그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혹은 그녀가 될지도 모르는 히나세는 그 무거운 사랑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는 아직 정발이 안 돼서 모릅니다만 변화해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현실에도 히나세에게 공감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란 것을 느껴보지 못한 분이라든지 성 정체성의 의문을 품은 사람이라든지 결국 정체성과 변화의 의문을 품은 모두는 이 작품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랑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로맨스 특집도 반을 넘어서 끝이 보이는군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